안녕하세요. KD 할머니 TV 애몽이에요. 민구예요.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회사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데 이렇게 근무 후에는 라운드도 할 수 있는 게 KD의 정말 좋습니다.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다들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뻗치는 건 재밌어서 많이도 오시는데 해가 길어진 만큼 저희도 코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라운드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요즘 제일 최고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아닌가요? 우리 캐디님들? 네, 지금 예전에 친구들 만나면은 캐디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캐디 수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DP가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얼마죠? 아, 저희 골프장 기준으로는 14만원으로 네, 올랐는데요. 14만원에서 뭐 15까지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있고, 지방이 아직 13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오르는 추세죠, 조금씩.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너네 하루에 투라운드 하면은 뭐 하루에 30 벌고 그럼 곱하기 또 30을 해버리더라고요. 곱하기 30?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 월 900 벌겠다. 우리 로봇이야? 뭐 일만 해? 네, 쉬지도 않아? 여러분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월천, 월 900 쉽게 버는 거면 다 캐디하죠. 전국에 캐디가 왜 모자르겠습니까? 체력이 된다면 하셔도 되는데 정말 건강 챙기면서 하려면은 그 돈 다 번 돈 고스란히 건강 관리에 다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 갖다 드리면 되는 거고요. 분실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던 20대 때는 많이 일을 했어요. 애몽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전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20대 때는 힘든지 모르고 몸 아픈지 모르고 왜 30대 된 언니들이 이렇게 한둘 1개씩 아프다 하는지 알겠더라고. 이해가 안 갔어. 막. 나도. 뭐 다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뭐 관절 아프다, 병원 간다, 도수 치료받는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 그런 20대 때 단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투라운드 하고도 진탕 술 먹고 그다음에 밤새고 캐디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 부분 좀 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을 한번 꺼내보는데요. 현지 캐디가 알려주는 캐디의 수입. 네. 예상을 해보실 수 있나요? 네.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긴 한데, 내가 맘먹기 나름이기도 한데, 이게 또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처음부터 너무 의욕이 앞서서 투라운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집에 지쳐버릴 수가 있고 이 일을 오래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예 놔버리고 싶거든요. 저는 얇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고요. 월라운드가 제일 좋지만 뭐 가끔 투라운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뭐 일주일에 투라운드 한 2회 정도 저는 저의 추천? 삶의 이 워라벨을 맞추는 게 주 2회라 투라운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돼야 말이지.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안녕. 그거는 골프장마다 또 되게 다른데 골프장은 여러분들 선택함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제 원번만 원라운드만 많이 되는 골프장이 있고 정말 전투조 다 투라운드 한 달에 정말 투 정말 많이 하는 데는 몇 회씩 하죠. 50회 정도 이렇게 해요 한 달에. 그러면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은 그런 데 가면 되긴 하는데 인터넷에 캐디를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그 알바 광고들이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 그때 저번 다른 편에서 저희가 어떻게 캐디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네, 그때 저희도 많이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월 천 번다. 뭐 캐디 수입 월 천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하면 하는 대로 버는 건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캐디가 지금 현직 저희가 캐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버는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 8월 기준으로 저희 구장이 KDP가 14만원 오른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투. 예. 원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휴무를 보통 4, 5회. 4, 5회?
그냥 평균적으로 5회로 잡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30일 중에 25회를 일하죠. 근데 25회만 일하냐? 그 와중에 두 번 돌 때도 있어요. 그 두 번이 거의 한 달에 한 요즘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35회 정도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35회 곱하기 14는 자막으로 내려갈 거예요. 얼마야? 네. 410만 원. 맞는지 보겠습니다. 490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네, 490, 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490만 가져가냐. 사실 팁 문화가 네네. 좀 있잖아요. 골프에서는. 더 벌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고객님 기분에 따라 우리가 꼭 뭐 팁을 받아야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 팁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의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 주는 사람의 그래요. 의사잖아요. 제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 문화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뭐 달라는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그런 분위기 형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골프장 문화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문화에서 조금 비롯된 거가 있기는 한데 한국 골프의 팀 문화가 많죠. 아니야 한국 골프 문화의 팀 문화는 있는데 한국 문화 정서에는 팁이 안 맞는 거지. 동남아 이런 데 가서도 한국인이 얼마나 팁을 안 주면 감사합니다 팁봉투를 준비한대잖아. 그래서 해외는 팀 문화가 원래 옛날부터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는... 받기가 좀 가끔 민망해요. 네네. 그래서 가끔씩 민망해. 너무 많이 주실 때는 거부하기도 해요. 근데 거부를 또 하면 어른이 주는데 안 받는다고 또 혼나고 맞아요. 주시는 거 어떡합니까. 오늘 감사하게 살림을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팁 평균 얘기 들어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많이 받는 친구들은 많이 받고 저는 많이 못 받아요. 뭘 많이 못 받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이라고 잡아보면 왜냐면 2라운드 할 때도 있으니까 2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벌써 한 달에 50만 원이야. 25일이니까 그렇죠. 35 아니다. 70만 원이네. 35일이니까. 그렇죠. 490만 원에 뭐 한 560만 원. 그러니까 시즌에 내가 이건 순전히 저희 순번만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일을 조금 더 몇 번 한 대여섯 번 더 받았다 치면은 그게 또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한 70만 원 정도죠. 그렇게 되면은 600... 시즌에는 5,600 번다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더 막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뭐 애몽님은 제일 많이 번 게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달 기준으로? 제일 많이 번 게 나는 내가 책정했을 때 660 정도. 저는 사실 가계부를 20대 때는 썼는데 이제는 안 쓰는데 왜 안 쓰냐면 지출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맞아. 그거 쓰다가 맨날 마이너스야. 뭐 마이너스 쓴 의미가 없어. 그거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열심히 써야죠. 제일 많이 번 건 저도 6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700 이상 벌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600만 원 정도 최고 수익을 내봤다 했을 때 KDP가 12만 원대였어요. 그죠? 12만 원대 아니었어요? 맞아요. 12만 원대. 지금은 이제 KDP가 올라서 많이들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KDP가 오른 게 만 원, 이만 원 오른 게 또 월 수입, 연 수입으로 따지면은 10%에서 20%. 많은 큰 상승이죠. 근데 뭐 올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번 거는 저는 옛날에는 겨울에 휴장을 하는 골프장이었는데 그때 4개월 동안 논 적이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은 저희는 일한 만큼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0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면 우리가 너무 번 돈만 얘기를 했는데 못 벌 때 손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까지 빠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출도 지출인데 우리가 보통 12월, 1월, 2월, 3월 옛날에 겨울에 진짜 확 막 한두 달 수입이 없어버렸어요. 왜냐면 눈이 한번 쌓이면은 보통 1, 2주는 그냥 쉬거든요. 산악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산악골프장은 눈 오면은 그냥 휴장이에요. 그래서 따져보자면은 뭐 연봉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 5천 정도의 연봉은 나오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쉽지 않아. 평균 쉽지 않아. 생각보다 평균은 쉽지 않아. 아니다. 만 중상이다. 원래 그러니까 12만 원 기준일 때 평균 3,500에서 3,800이었어. 그럼 이제
3,000에서 4,000 중반까지 올라갈 거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전국에 캐디님, 전국의 캐디님들이 되게 일하는 게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정말 툴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원본만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실 거예요. 캐디 경력 10년 된 언니가 알려주는 캐디 돈 잘 벌어서 모으는 재테크 방법.